590년부터 1517년까지 진행된 이 중세교회에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초석입니다. 왜 우리가 중세교회사의 시대적인 흐름을 주목해 봐야 하는가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신대학교 신학 대학원 명예 교수 박용규입니다. 초대교회사부터 중세교회사, 종교교역사, 근대교회사, 현대교회사까지 세계 교회사를 집필하는 것은 제 오랜 하나님 앞에 숙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1994년 초대교회사를 출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책이 출간되고 나서 한국 복음주의신학회 제1회 신학자 대상을 받았습니다. 2년 후에 1996년 근대교회사를 출간했습니다. 이책 역시 여러 신학교에서 교재를 쓰고 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현대교회사까지 집필하려는 제 계획은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제가 재직하는 동안은 완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21년 2월 퇴임한 이후에 제게는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현대교회사, 세계교회사에 제가 저술하지 못한 세 권의 책을 제가 저술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리고 이것을 1차적으로 착수해야 하겠다고 하는 강한 열망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중세교회사에 대한 강의를 박용규 TV에 업로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랑을 독자들이 또 참 애청자들이 후원해 주셔서 중세교회사를 제가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중세교회사를 업로드하면서 그냥 업로드가 아니라 다시 차분한 연구를 병행해가면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중세교회사 영상을 마치면서 중세교회사 보완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이후에 원자료를 다시 보완하고 또 서구의 중요한 문헌들, 라토렛, 그리고 필립 샤프, 워커 책을 비롯한 서양의 고전 교회사 책은 물론이고 서양의 최근에 교회사 관련 저술과 그리고 한국의 중세 교회사 관련 저술 또 논문들을 반영해서 바로 어제 중세교회사 이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550쪽의 책인데 지난 3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고, 은퇴 후에 최우선을 두고 착수한 이 작품이 어제 출간되었습니다. 사실 출간되자마자 제 마음에 참 이 책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출간 과정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 책의 이 구성은 그레고리 1세가 등장한 590년부터 마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 1517년까지 930년의 역사를 담아냈습니다. 이 930년의 이 중세교회사 역사는
중세 교회사의 배경, 그리고 중세 교회사로서의 진입, 중세로서의 진입, 그리고 스콜라주의와 또 교황지상주의, 그리고 네 번째는 종교개혁의 하나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상적인 배경을 중세교회사에서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590년 그레고리 1세가 등장하고 1517년까지 자연스럽게 중세교회사의 배경이 되는 신앙 논쟁, 그리고 로마 제국의 멸망, 그리고 이슬람의 발흥, 이런 부분들을 중세교회사의 배경으로 무게 있게 잘 다뤘습니다. 여기에는 중세 선교 운동도 동시에 고찰했습니다. 중세로의 진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진행된 십자군 운동,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과 기독교의 대립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수도원 운동이 바로 중세로의 진입에 상당히 중요한 배경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중세교회사의 1054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분립 이전에 신성 로마 제국의 발흥, 좌를 대제의한 신성 로마 제국의 이 발흥은 중세교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좌를 대제가 등장하면서 로마 캐토릭과 결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로마 캐토릭은 또 강력한 이 보호막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성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게 되고, 그래서 세속 권력과 이 교황청이 결탁을 하게 되고 서로 보호막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파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파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황청과 신성 로마 제국의 이 권위에 대한 대립은 불가피하게 중세에 결국은 갈등의 요인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중세교회사의 이해에 상당히 중요한 이제 중심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스콜라주의하고 교황지상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콜라주의나 교황지상주의는 수도원 운동을 중심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 수도원 운동은 교황청의 절대적인 후원자이자 지지자였다고 하는 것을 중세교회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교황지상주의는 결국은 교황과 교황청의 타락과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면죄부 판매가 보여주는 것처럼 결국은 교황의 타락, 교황청의 타락은 중세의 윤리적인 부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중세시대 말엽에 결국은 종교개혁을 향한 중요한 배경을 이 중세 후반부 말년에 형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방향으로 집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원 중심의 일각에서 결국은 신비주의 운동이 발흥하게 됩니다. 이 신비주의 운동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중요하게 다루게 되고, 그리고 또 윤리적인 성결,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에 있어서 하나의 사상적인 중요한 배경을 형성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중세 말에 진행된 르네상스 휴메니즘을 들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휴메니즘은 본래 고전에 대한 연구 그리고 성경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고전 문헌과 성경을 통해서 고전과 그 시대를 비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르네상스 휴메니즘은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든 것입니다. 인간 본연의 이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 존 위클리프, 그리고 얀 후스, 사보나롤라, 그리고 공동생활형제단으로 대표되는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은 정말 이 성경을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하고 또 면죄부를 비판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 교황청의 타락에 맞섰던 것입니다. 이런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거대한 영적인 개혁운동, 사회적인 개혁운동, 윤리적인 개혁운동, 종교 개혁운동이 역사에 부상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이 배경을 형성하는 것은 중세 교회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결국은 교황청의 타락과 면죄부 판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이 개혁운동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안에서도 일련의 종교회의가 열려서 서양교회의 이 분열의 문제를, 교황청의 난립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회의가 열렸고 그러나 종교회의는 사실 교황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그렇게 결정했지만 교황의 절대 권위가 이 로마 가톨릭의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종교회의라고 하는 것은 교황의 권위에 눌리고 만 것입니다. 590년부터 1517년까지 진행된 이 중세교회사,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초석입니다. 왜 우리가 중세교회사의 시대적인 흐름을 주목해봐야 하는가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중세교회사, 흔히들 중세사를 암흑시대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때 중세교회 안에도 여전히 진리는 혈맥처럼 흘러왔고 그런 중세교회사 안에 있었던 이 신앙의 중요한 흐름들이 결국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거대한 하나의 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상적인 또 역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을 형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사 이번에 출간된 이 책, 제가 한 권의 책을 더한다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 출발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중세 교회사, 제 30년의 교수 사역을 또 하나 마무리하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의 제가 감당해야 할 작은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세 교회사, 번역서도 많지 않고 그리고 한국인들이 저술한 책은 더더욱 손에 꼽을 정도로 작습니다. 이 중세교회사가 여러분들에게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또 오늘의 시대에 무엇이 개혁되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바른 문제의식을 제시할 것이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여전히 중세교회사 암흑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왜 되셨는지 하는 부분들도 동시에
읽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보시면 상당히 디자인도 잘 됐지만 사진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진 자료가 시각적인 효과를 더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받아보시면 심혈을 기울인 중세교회사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550쪽의 책, 최고의 종이 재질, 그리고 최고의 디자인, 그리고 하드커버, 사실 이 정도의 책이면 적어도 5만 원은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한국기독교사연구소는 한국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착한 가격, 3만 3천 원에 이 가격을 매겼습니다. 한국교회 논리 교회사를 대중화하고 싶고 또 저변 확대하고 싶고 그리고 박용규 TV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